두 번째 뮤직 언박싱. 뮤직 언박싱. 무슨 신보가 있을지 기대해보며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앨범 네. 소개글 읽어보겠습니다. 나레이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뒤죽박죽하고 뒤틀렸지만 어딘가 빛나는 지금을 기록한 음악. 한여름의 편곡으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많이 했고 못 참겠다며 스타가 되고 싶어 떠난 멤버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신비한 여정 같습니다. 좋고 싫음 이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 속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실은 진심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뒤죽박죽한 이 아리따운 시대에 어딘가 뒤틀린 우리의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일단 어떤 그룹인데 네. 나가서 스타가 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 그래? 스타가 된 사람.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근데 버스커 버스커는 두 명인데 한 명이 나간 거잖아요. 세 명 아니에요? 아, 세 명이었나요? 저 두 명으로 들었는데 한 명이 나가서 스타가 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분은 그냥 음악을 그만두신 건가? 그런 건가? 잘 모릅니다 사실. 몰라. 이거 근데 약간 지금 뮤직코리아 소개글이 제가 봤을 때 약간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첫 번째 앨범 소개글은 좀 되게 메이저예요. 네. 두 번째 소개글은 신인인가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약간 그 일기 같은 앨범 소개글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여태껏 이건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수능 기출 문제 분석하듯이 제가 파악한 그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아예 모르는 새로운 분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좀 지어보는 건 어떨지. 그럴 수도 있고. 네. 지금 보니까 뒤죽박죽하고 뒤틀렸지만 이 얘기가 있었고 여기는 뒤죽박죽한 이 아리따운 시대를 보니까 뒤죽박죽을 되게 좋아해요. 뒤죽박죽을 이니셜 따서 DJBJ. 너무 별로다. DJ BJ래. 너무 별로입니다. DJ BJ, DJ BJ, DJ BJ. 좀 약간 시 제목 같이 밴드 이름을 짓는 거죠. 뭐 디바기의 하루. 뒤죽박죽을 이제 아니 좀 여기 아프리카 아니에요. 디바기의 하루. 고품격 음악 방송 뮤직코리아. 뒤박이 하루가 왜요? 뒤박이 하루가 뭡니까 그게? 좀 디시인사이드예요? 이게 뭐예요? 인디밴드 이름으로 뒤박이. 오늘 또 터졌습니다. 뒤박이 하루. 유출해볼 수 있겠죠? 뒤박이 죄송합니다. 아니 이 뮤지션들이 진짜로 어떤 소박한 감성과 그런 아름다운 아리따운 시대에 바치는 찬가를 진지하게 노래하고 있을 텐데 김가지 네. 씨는 웃음이 나옵니까? 야, 니도 웃기잖아. 죄송합니다. 방송 중단 수준인데 자, 김가지 씨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네. 김관지 씨는 조금 말을 아끼시고 제가 위주로 네네네, 좀 해보세요, 진행을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르가 뭐일지는 저희는 일단 인디밴드 쪽으로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나이는? 제 생각엔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 네. 네. 아직 군입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잠깐 돌려 네. 돌아보세요. 네, 김간지 씨는 일단 두 번째 치고 제가 계속 진행을 좀 해볼 건데요. 이거는 망했습니다. 김디박이 하루 말고는 어떻게 저 들어보고 싶네요. 들어볼까요? 네,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디박의 하루를 노래 주세요. 김디박의 하루. 밴드 해마 군단의 첫 정규 앨범 뷰티풀 에라. 우리들의 아리따운 시대 당신의 꿈으로 세상은 밝게 빛나고. 밴드 굴소년단에서 기타 및 보컬을 담당했던 김원구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3인조 인디 게러지 록밴드. 사실 이 굴소년단의 예전 싱글이 붕가붕가 레코드에서 발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와 관련이 아예 없는 분도 아니고 네. 선배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김디박의 하루 때문에 정말 방송이 꼬였습니다. 해마군단 관계자분들 계시면은
그러려니 넘어가 주세요. 그러려니라니. 그러려니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스퍼 라디오.